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순경 언니를 모셨는데, 언니가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코디언을 요즘에는 아주 왕성하게 아주 이 바닥을 휩쓸면서 다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노력들과 힘들었던 나날들,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. 뭐 노력은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. 네. 처음에 왔을 때 아코디언을 시작을 못했어요. 네, 사실 좀 또 남남북녀라고 해가지고 북한 여자들 이쁘잖아요. 근데 저를 봤을 때는 북한 여자 치고는 또 너무 뚱뚱하고, 그리고 아코디언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우마가는 이미지가 아닌 것 같고, 지금은 그래도 조금 뭐 살을 빼기는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진짜 엄청 뚱뚱해가지고, 뭐 유튜브에 보면 있을 거예요. 막 되게 뚱뚱한 애가 막 아코디언 치는 애가 있어요. 어머큼 뚱뚱했어요. 뭐 거의 뭐 저희 어머니 말 맞잖아요. 800문짝은 못 들어올 정도로. 저는 어머니가 저를 계속 디스를 해요. 아, 네.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아, 괜찮아요. 뭐 이제 뭐 너무 들어서 뭐 아, 그런 거. 그러려니 앞에서 웃고 앞에서 말하는 게 그쵸. 예, 그냥 우리 엄마처럼 그냥 계속 얘기하면 돼. 아이고 야, 너 조금 있다가 내 800문짝 못 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뭐 좋게 먹어라, 뭐 치킨을 끊어라,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했거든요. 근데 진짜 그때는 엄청 뚱뚱해서 제가 아코디언을 시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, 그리고 사실 말해서 저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생산직에서 일을 했어요. 예.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있다가 또 중국에 있는 애를 데려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데려오면서 애를 봐야 되는데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. 네. 모성애. 그래, 네. 그래서 아 그러면 애를 공부를 시키면서 그러면 나도 공부를 해보자. 그래서 명지대학교에 들어갔어요. 네. 근데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하나 유튜브에 옛날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얼굴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손만 움직이고 아코디언으로 대한파경가 친 거 있어요. 진짜 몇 년 전에. 그거를 이제 대학 다니는 언니가 보신 거예요. 유튜브를 뭐 보다가.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잘하는데 얘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조선족애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내가 대학에 가서 사실 오디션 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, 그때 이제 대한팔경가를 했는데 구 언니가 야 그게 너니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소름 돋아나 지금. 그래서 예 네, 저예요. 그러니까 야 나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조선족 애라고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구 언니가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저를 예술단에 끌어들였어요. 혹시 그 언니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? 최복하 언니라고. 야 참 감사하다. 네. 그래서 구 언니가 진짜 저를 보고, 그때는 진짜 뚱뚱해서 누구도 안 써줬어요. 어느 가나 새끼 또 안 썼니? 야 정말? 옆에서 이 일 했어요. 네가 아무리 잘해서 뭐하냐. 무대에 나가면 이쁜 애들 보지 실력을 안 본다는 거예요. 누가 그래요? 있습니다 그것도. 야 그죠? 네 그래가지고 나보고 살을 빼라는 거예요. 네가 아무리 잘해도 무대에 올라가면 네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몸매를 본다는 거예요. 예. 네, 그래서 그때 혹시 어땠어요 마음이? 뭐 그때 좌절을 많이 했겠어요 솔직히. 좌절 안 합니다. 좌절했으면 뭐 지금 이 정도겠습니까? 아유, 야, 내 그래서 배짱이 그냥 끝장까지 갔구나. 아니 뭐 좌절하든 말든 뭐 내가 잘하는데 뭐 굳이 뭐. 아, 네, 근데 역시.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 안 써주면 말지 뭐 내가 뭐 이런 소리를 하냐. 네,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언니로 해가지고 제가 그 언니가 이제 계속 뭐 자기 공연이 있으면, 근데 사실 말해서 처음에는 무료 봉사도 많이 했어요. 무료 봉사. 그러니까 알려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돈도 안 받고 가고, 언니가 차비 주면은 그냥 교통비 조금 챙겨주면은 가고.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시점을 뗀 거죠. 그랬군요. 네. 정말 군중들의 그 반응이 어땠어요? 그때는 이제 구원은 그때는 저도 이제 뭐 MR이 없었어요. 그렇죠. 뭐 사실 생 라이브로 했겠죠. 예. 그리고 뭐 그때는 구원이가 막 대한팔경가를 너무 잘하니까 이거 해봐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, 사실 뭐 대한팔경가라는 노래를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. 북한 사람들은. 그렇죠. 대부분 알지만 또 완전 뭐 좀
늙으신 어르신들은 좀 알지만 대부분 좀 사람들은 모르는 노래라. 그래도 이제 우리가 풍월로 이제 보게 되면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같이 공유를 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40년대, 50년대, 뭐 60년대 이런 트로트가 좋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 말도 없이 막 다니고 그랬었어요. 네, 근데 그것도 뭐 이 말 만드는 것도 몰랐죠. 뭐 사실 그냥 우리는 이 말 깔고 한다는 걸 몰랐잖아요. 그냥 라이브로 연주를 네.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. 그래서 그러면서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 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또 백두할라 예술단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뭐 단장님도 저를 또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같이 이제 하고 그래서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예술단이 그래도 저희 첫 직장이나 같은 거죠. 대한민국에 와서 예술 바닥에는. 아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. 아. 네. 누구도 안 써주는데 그래도. 누가 제일 안 써주는 사람 몇 명 정도 돼요? 아니 뭐 사실 몇 명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 저보고 이제 뭐 기술이 좋아서 뭐하냐. 몸매가 있어야지 했는데 뭐 몸매는 좋아 뭐랍니까? 신고사네 우르르 내 치마에 걸려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게 대걸레고 불러갔어. 근데 여기서 나와 나 노래가 에이아리야 소리가 아 이거 웃자고 했는데 또 죽자고도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과 팩트를 말을 하지 이것도 없는 걸 지어내고 이러지는 않아요.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. 조금 못할 수 있어도 그래도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? 아... 그게 없었더라면은 뭐 누가 써주겠어요?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코디언의 그 아주 그 현란한 손놀림 그거는 어떻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할 거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제가 이제 사실 5살부터 시작은 했지만 사실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고요. 북한에서 5살 때는 유치원에 타가서 사실 가야 되는 시기잖아요. 근데 타가서를 안 가고 이제 바로 유치원에 가서 그때는 선생님이 뭐 더지퍼, 미지퍼, 썰지퍼 이렇게 해서 배워줬어요. 악보를 모를 때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웠고 인민학교,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개인 레슨을 받긴 했습니다. 예. 네, 제가 지금도 이렇게 좀 인상이 좀 계속 웃잖아요. 이렇게 네네. 좀. 네. 근데 그때는 진짜 웃었대요. 제가 뭐 조금만 뭐라 해도 막 웃고 막 이랬대요.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에서 제일 잘하시는 선생님이,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애들을 배워줄 때 음악대학 갈 애가 아니면은 잘 배워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막 배워달라고 막 따라가고 선생님을 초청을 했어요 집에. 근데 선생님이 와서 보더니 막 엄마 얘 좀 모자리지 않냐 왜 계속 웃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 후에 예 네, 그러면서 저도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럼 막 계속 웃는 거야.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웃고 이러니까 저는 소똥 굴러가는 거 보고도 계속 웃었어요. 그 왜 이렇게 웃긴지요. 예 네, 그래서 막 저희 어머니가 막 빌었대요. 선생님 하루만 좀 이렇게 리슨을 시켜봐달라, 좀 배워줘 달라. 그래서 하루 가서 했는데 선생님이 그날에 하신 얘기가 아 애가 진짜 이렇게 웃는 거랑은 다르게 받아무는 센스가 되게 있다고. 그래서 1년 정도를 배웠습니다. 자, 그 받아무는 센스를 가지고 몸무게가 그때 몇 킬로였다고요? 본론으로 들어와서. 그때도 뭐 초등학교 3학년일 때도 아 그때 뭐 생각은 안 나지만 일단은 되게 통통했죠. 아니 근데 여기서 이게 문짝을 못 삐져라고. 800 문자. 이게 우리 저희 어머니가 말한 게 800이라는지 7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노비가. 아, 예. 800이면 이제 1m는 안 되고. 예. 문 노비가 그렇대요. 북한의 문 노비가. 아. 예. 계속 얘기하는 게 800 문자를 못 들어온다. 예. 근데 이제 최고로 나갔을 때가 몇 킬로였어요? 최고로 나가실 때가 아마 얘기해야 되나? 100킬로. 예. 죄송해요. 나 또 웃어. 편집해 주세요. 안 할 거야 나. 알아 그냥 나가다. 알았습니다. 저는 거의 무편집이에요. 네. 죄송합니다. 아니 왜냐면 아 뭐 잘된 건 내보내고 잘못된 건 잘하느라 노력하는데 실수도 가끔 있는 게 그래도 뭐 웃고 사는 거 아니에요. 아유, 괜찮습니다. 뭐 100kg든 뭐든 아유 유튜브에 다 있어요. 야 언니 근데 100kg 지금은 몇 킬로예요? 엄마, 난 지금 안 공개 안 해. 그러지 마. 나도 그래도 조금 더 뺀 다음에 공개할게요. 세상에. 아, 100kg에서 그럼 많이 날씬해졌네요. 뭐, 예. 아니, 그 저랑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. 아유, 막 그러진 않죠.
언니 그럼 그 과제는 저에게 밀어주세요. 제가 더 빼드리겠습니까? 네. 혹독하더라도. 아우 나 그런 거 싫어. 아우 왜 그래도 언니. 아우 나 그런 거 싫어. 아니, 괜찮아 언니. 그래도요 여러분 뭐 통통하다고 뭐 어쩌고 그러는 것보다는 튼튼한 몸은 북한에서 늘 그랬어요. 나라의 보배라고. 그렇죠? 네. 그래도 이 든든한 몸 체중 때문에 아코디언 15kg짜리를 들고 북짝북짝 그러고 풍랑 봐요. 풍랑이 아주.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. 그런가요? 예, 네, 그럼요. 이게 해야지 손 풍금이 아니에요. 네, 맞아요. 손으로는 치고 풍랑을 읽어서 예, 네, 서리를 내고 네, 그러는 거죠.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체중이 버텨주는 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손 풍금은 누구에게? 최순경에게 양보하시라요. 네. 부끄러워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래서 요즘에랑 보니까 제가 이제 민주평통 행사를 가서 보니까 저번에도 맞죠? 네, 재향군이래죠, 거기가. 네, 네 맞아요. 네. 그때 뵀을 때도 그렇고 와 정말 그때도 뵀을 때는 근데 저는 그때 낯가림을 제가 이래 봬도 많이 해요. 저도 많이 하는 축이에요. 근데 일단 가까워지면 그냥 아주 예. 뭐 죽자 살자 좀 미죠. 그렇죠. 네,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. 근데 또 아니라 싶으면 그냥 단칼에 아니고 그 사람 보지도 않아요. 근데 자 여러분 행사가 있고 하게 되면 우리 언니 한번 다시 한번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대한 팔경카를 치는 그 손놀림을 봐주시고 한번 이제 컨택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개성하나 채널에서 최순경 언니를 모시고 오늘의 재미있는 토크를 또 진행해 보았습니다. 아무리 살집이 있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. 앞으로 좀 더 열기 띤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가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